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길죠? 몬스테라. 원래는 초록 이름만 된 것은 몬스테라고요. 이렇게 이제 흰색과 초록색과 이렇게 마블링이 전체가 들려있는 아이들. 요게 조금 더 예쁘죠? 이렇게 흰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좀 더 귀하죠? 네, 네, 요런 아이들 이름이, 네, 몬스테라, 아, 보르시디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라고 해요. 아,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길지만, 이게 또, 변이종으로서,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이름도 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포트를 데려왔잖아요? 요거, 저쪽 뒤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는 미들 삽수예요. 중간 삽수. 중간에서 자른 것을 중간 삽수라고 하고요. 저 뒤에는 이렇게 네 개짜리 잎이 있잖아요. 뒤에. 저거는 탑 삽수예요. 저거는 오늘 제가 저거 1호, 두 번째 2호, 3호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호, 3호가 좀 분이 좀 쬐그만 것 같아요. 이렇게 풀분에 있어가지고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호는 이렇게 잎이 조금 더 나왔어요. 옆에서 이렇게 요거를 2호라고 불릴 것이고요. 몬스테라, 보스티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3호 보여드릴게요. 3호는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잎은 여기 3호가 더 이뻐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잎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어떤 색깔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기 줄기 잎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요. 요 바코드 있죠? 네, 요 바코드 모양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록, 흰색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미 잎 있죠? 요거랑, 어미 찐잎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해볼게요. 2호 분갈이 합니다. 요 분에다 할게요. 요 토본에다 할 건데요. 토본은 이거 제가 집에서 다른 식물 키우다가, 네, 이렇게 남아있는 토분이에요. 토분이 식물을 굉장히 통기성이 좋게 하고 배수성이 좋게끔 하기 때문에, 몬스테라 알보는 통기성이 좋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좋아하는데 물을 많이 주다 보면 밑에 뿌리가 썩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기성이 좋고 배수성이 좋은 토분에 심으면 참 좋다고 합니다. 흙을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푸는 삽. 네, 푸는 삽을 좀 큰 걸 준비했고요. 원래 저거 심겨져 있는 거 보면 거의 상토에 심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쓰던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었고요. 펄라이트, 산야초, 네, 등 이런 옥수토, 뭐 이런 좀 영양 있는 흙을 이 상토에다가 좀 섞었어요. 원래 상토, 배양토 있죠? 거기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흙을 더 사용할 것은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조이플리아에서, 조이플리아 아시죠? 희귀식물이 많은 곳, 그곳에서 흙을 요거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더니 이 안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껍질, 그런 게 좀 섞여 있고, 이 안에 또 숯이 좀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반쯤 섞겠습니다. 들고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화분에다가 망사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망사를 깔아줬고요. 여기다가 흙을, 저는 일단 밑에 배수층은 안 깔았어요. 왜냐면 이 흙이 배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타고 나무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섞이게끔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여기다 대고서 뽑아봐요. 뽑을 때 요거 있잖아요. 집게. 요 집게로 이렇게 잘 안 빠지니까, 뿌리가 닫히면 또 이제 이거 분갈이 할 때 뿌리가 닫히면 뿌리가 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줍니다. 이 흙은 먼저 심었던 흙은 그렇게 오래된 흙도 아니고 뿌리가 굉장히 잘 자랐네요. 뿌리가 엄청 길어요. 우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가 길은데, 여기서 이렇게, 풀분해서 자라고 있었으니 굉장히 갑갑했겠죠? 요거를 조금 잘라줍니다. 요게 뿌리가 썩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으면은. 또 여기쯤. 그래야 잎으로 물이, 영양분이 많이 가겠죠? 뿌리로 많이 갈 것이 아니라. 저도 몬스테라 알보는 처음 키워보지만, 다른 식물보다도 키우기가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엽 식물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거의 간엽 식물하고 비슷하게 키우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풀분이 두 개가 나왔고요. 요것도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와, 뿌리가 굉장히 네, 튼튼하죠? 요거는 요번에다 심을 겁니다. 제가 또 분갈이 후에 해줄 것은 물을 주는 거거든요. 물과 네, 영양제. 네, 보르시지아나 알보 마리에가타. 네, 그거에 아주 전용으로 쓰는 그런 피터스라는 그런 영양제를 줄 예정입니다. 아까 섞은 흙 있죠? 덮어줍니다. 이렇게 들고, 요거는 잎이 여기에 잠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아까 심었던 대로 그대로 심어줍니다. 요거 안에는 잠겨도 되겠죠? 오래간만에 분갈이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가 좋네요. 이게 몬테라 알보가 제가 이렇게 또 뭐, 이거를 키워도 보고 싶었지만 이게 어떤 분의 책을 읽으니까 식테크에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코로나 때 학원을 하시던 분인데, 코로나 때 학원이 잘안 돼가지고 이걸로 몬테라 알보로 2천만 원씩 벌었다고 하십니다. 2호는 이제 분갈이 완성을 했고요. 네. 4호 분갈이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 지금, 영상이 안 찍혔는데요. 요거 뿌리 많은 거 요거를 가위로 싹둑 잘라. 새싹 잎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잠기면 안 되니까 여기 뿌리 부분까지만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숯도 많고, 네, 영양이 좀 들어가 있는 배수가 아주 배수층이 많이 돼 있는 펄레이트 들어가 있고, 숯덩이 뭐 나무 껍질 같은 게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네, 제가 옛날에는 다육이를 많이 키웠는데요. 다육이와 간엽 식물과 화초를 제가 세 가지를 다 키워봤잖아요. 가장 키우기 쉬운 건 간엽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모든 식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간엽 식물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얘네들이 잘 죽질 않아요. 근데 화초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많이 가버리고, 네, 그리고 잘 관리를 못하면 막 완전히 옷자라버리고, 네,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요 간엽 식물은요, 이제 물론 이것도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물 같은 거 조심하게 줘야 되지만, 그래도 물만 잘 줘도 아주 푸릇푸릇하게 집안을 밝게 해주는 그런 공기 정화도 해주면서 밝게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잘 심어졌죠? 네, 위에는 제가 뭐 마사토 같은 거를 다른 제가 뭐 다육이나 이런 거는 마사토를 많이 깔아주는데요. 이거는 그냥 흙 그대로 놔둘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도 또 통기가 잘 돼야 되고 바로바로 물이 말라줘야 되고 이래서 그냥 이흙 자체로 저는 놔둘 예정이에요. 네, 물을 주려고요. 이렇게 1리터의 물을 떠왔거든요. 이 1리터의 물에 요 피터스라는 결실기용 열매를 열때 요거를 많이 주거든요. 네, 뿌리를 좀더 네,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몬스테라 알보는 이 영양제를 줘야지 훨씬 더잘 예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흰색이 골고루 섞인 게 값어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결실기용 이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1리터에 요거 하나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아주 요즘에 가장 아끼는 몬스테라 알보 이 3호를 이렇게 분갈이를 짠짠짠 했습니다.